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저희가 전에 장조림을 했었죠. 장조림 만들어둔 거랑 양파장아찌 만들어둔 걸 이용해서 버터만 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고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뭐 장조림 했지만은 맨날 반찬으로 먹어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장조림스럽 뭐 힘들게 만들었는데 요리 하나 좀 해먹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보세요. 일단은 밥을 대표야. 1분 30초만. 그리고 도마에다가 양파 장아찌 있잖아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양파 장아찌가 좀 들어가줘야 돼. 우리 직접 담갔죠? 우리 이것도 방송에 했었습니다. 양파 장아찌. 뭐 이거 한 두 점, 한 요 정도? 요 정도 해가지고 약간 장아찌, 장아찌가 맞지? 약간 피클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여기다 할라피뇨 같은 거 추가해서 드셔도 좋아요. 진짜 맛있어요. 요건 이렇게 딱. 이게 또 산미라는 게 음식에 산미가 적당히 들어가면 굉장히 입맛을 돋궈주거든요. 접시가 이거보단 이게 더 이뻐 보이는데? 더 먹음직스러울 것 같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여러 가지 옵션이 가능해요. 김도 넣어 먹을 수 있고 계란도 넣어 먹을 수 있어. 자, 밥이 됐죠? 밥만 밥 데우면 끝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갖고 가운데다가 여기다 장조림을 듬뿍 넣어주고 간장도 살짝. 여기다 이거 올려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버터 한 조각을. 얹은 다음에 전자레인지 한 번 더 돌려주세요.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30초만. 밥을 1분 30초 돌렸어요. 1분 30초를 돌렸으니까 2분 30초가 남아있잖아. 원래 밥은 2분 돌리라고 나와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거든? 자, 이대로 그냥 비비면 대박이에요. 대박인데 어떻게 할까? 계란 추가할까요 말까요? 김이랑 계란 추가할까 말까? 다 추가해? 이것만 해도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보장해요 제가. 계란 다 추가. 계란 두 개 다 먹냐고요? 저 엄청 절제해 갖고 두 개 갖고 온 건데. 김도 넣어야지, 김. 완성! 장조림 버터밥.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른자 이렇게 톡 터트려갖고 밥이랑 막 비벼주는 거죠. 이렇게 김, 밥, 양파장아찌, 버터.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한 입 딱 떠가지고 찰진 윤기와 고기 결과. 들어갈 때 일단 버터 향이 확 돌아요.
그러면서 장조림의 짭조름함이랑 깊은 고기의 맛이 나와. 섞이려고 할 때쯤에 이제 하나씩 씹히는 양파장아찌가 새고름새고름한 게 입안에 침샘이 확 자극해지면서 아 이건 진짜 정말 괜찮은 덮밥이야. 집에 장조림만 있으면 이게 양파장아찌는 확실히 달라. 버터도 부숩시다. 버터? 맛맛대 맛맛. 버터가 목뼈를 잘 먹는지 봅시다. 버터 일로와. 들어가. 옳지. 먹어. 어우 더워. 냠냠. 아니야 좀 있어야 돼. 지금 너무 좋아서 감당 못하는 거야. 장조림이 그냥 비벼먹어도 맛있지만 버터가 들어가게 되면 향이 확 돌면서 먹어버터 괜찮아. 야 이거 순식간에 한 그릇 뚝딱인데? 진짜 밥도둑이다. 에이구 어른이 다 좋아할 맛인 것 같아. 어른들은 안 좋아하시려나? 아닐 것 같은데 어른들도 좋아할 맛인데. 장아찌가 있기 때문에 맛있어. 너무 맛있다는데. 장점 다 먹었어요. 장점 이제 없어. 다 먹었어. 정글 없어야지 어떡해.